Let's go. 너이일 하면서 순간적으로 손님들한테 느끼는 그런 감정. 그런 감정 느끼는 거 한두 번일 것 같아? 손님 관리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뭐좀 쿨하게 만날 거 아니면은 만나지 마. 그럼 새끼야, 또라이도 아니고 어차피 일안 맞는다며. 아, 여기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진짜. 너걔일 나가가지고 딴 놈이랑 막술처 마시고 밖에서 막 만나고 그러는 거 그거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야, 견딜 수 있는 거 따로 있는 거야, 수우야. 아, 시작하지 마, 어? 너 그럼 진짜 이일 못한다. 아, 됐고. 오늘은 쉬운 남자 컨셉으로 가자. 어? 너 이번에도 비싸게 굴면 안 돼. 나는 쉬운 남자다. 그것만 각인만 시켜주라고. 너제 주변에 까칠하게 굴면 그거 한둘일 것 같아? 어?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쉬운 남자라는 걸 계속해서 어필해 지들 밑에 벌렁벌렁 거릴 때. 전화도 자주 하고 가게도 자주 찾아보고 그럴 거 아니야. 쟤들이 이돈 쓰고 몸 쓰고 한그 클래스가 제발 명심 좀 하자. 어? 안녕하세요. 허스키한 보이스가 매력적인 배우 93년생 이재한입니다. 출신지는 부산인데 사투리를 잘못 씁니다. 취미는 제가 커피 마시는 걸 워낙 좋아해가지고 여러 카페를 다니면서 책도 보고 그림도 그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특기는 노래 부르기랑 액션입니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라는 말을 제일 좋아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게 그렇게 궁금해요? 좋아요. 알려줄게요. 내가 어릴 때부터 제일로 친했던 고향 친구가 어느 순간부터 내 전화를 피하는 거예요. 전화를 해도 안 받아. 그래서 왜내 전화를 피하냐고 물었는데, 아니, 나한테 막 화를 내는 거야. 너 진짜로 기억 안 나냐고. 네그 행동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거 아냐고. 한참 지나고 나서 내가 그 친구 강아지한테 닭고기를 줬던 게 기억이 났어요. 근데 그 친구 걔가 그걸 먹다가 목에 뼈가 걸려서 죽었던 거지. 그 친구한테는 그 개가 엄청나게 소중한 개였는데. 이 사람 기억이라는 게 이게 참 희한해요. 아니, 그 친구한테는 그게 엄청나게 큰 사건인데, 난 기억조차 못하고 있는 거니까. 그니까 범행도구 그딴 게 어딨냐고 중요한 게 아니라고. 중요한 건
내가 왜 오은아 씨를 죽였냐가 중요한 거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서울로 처음 올라왔는데, 12년 동안 연기를 하면서 부모님께서 저를 인정해 주신 적이 단한 번도 없으셨어요. 항상 이제 여기까지 하면 되지 않겠냐,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깽이라는 작품으로 그 무대 인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초대해서 보여드렸는데, 그때 처음으로 우리 아들이 이제는 배우 같은 느낌이 나는구나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가 가장 기쁜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